안녕하세요, EIK 구독자 여러분. A warm welcome to my EIK subscribers. 저는 요새 고향에 돌아와서 나 홀로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I'm home alone. 그래서 이번 계기 기회 잡아서 조금 예전처럼 유튜브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사실 어제 또 노을에 맞추어서 이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했는데 알고 보니 스토리지 그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부족해서 마지막 10분 날렸어요. 저장 안 됐어요. 근데 그 파일 그대로 제 EIK Plus, English in Korean Plus 채널에 올릴 생각이에요. 아무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왜냐면 거기서 했던 말 조금 달라요. 오늘 그 살펴보려고 하는 표현하고. 일단 그 COVID-19에 대해서 그 업데이트 한 그 3분, 4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외식하고 있었는데요. I was eating out. 영어로 얘기하면은 I was eating out yesterday evening when suddenly the mayor, or not the mayor, 뭐 시장도 나왔고 주지사 나왔어요. 영어로 the governor of Colorado 기자회견 이렇게 열었어요. He held a press conference and he said 갑자기 앞으로 한 달 동안 콜로라도에 있는 모든 식당 강제로 문 닫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덴버, 여기 도시 덴버, 여기 주도인 덴버에서는 8주 이렇게 2개월 동안 문 못 열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서빙, 평상시에 서버, people who work as servers 사에서 그 소식 듣게 됐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옆에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I was able to see the reaction of the wait staff, 통틀어서 우리 wait staff이라고 합니다.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앞으로 돈 어떻게 보는지 갑자기 그 위기에 빠지는 모습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됐고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저도 약간 죄책감 느끼게 됐어요. I felt a little guilty at that moment because 주변 사람, 제 가족도 그렇고 제 고향 친구 그리고 그 식당 서빙하는 사람들 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활 방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위기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지 바로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 이렇게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하는 사람,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 우버링 하는 사람 다, 다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만 I have no need to change my lifestyle, right? 저는 10년 전에 이 유튜브 채널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료 만들고 떠오르는 표현 적어놓고 자료, 학습 자료 만들고 촬영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혼자서 다 촬영하잖아요. 그리고 편집하고 올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직장 못 다니게 됐는데 저만 큰 변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도 제가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제 몫을 안 하는 느낌 들었어요. So it's important, right? 위기 오면은 위기일 때 우리 다 우리 몫을 해야 돼요. Right? We all have to do our part in times of crisis. So 이제 사교육 한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원 아주 한국 생활에 큰 역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론은 the point is in summary 요약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주 촬영하고 옛날 했던 것처럼 사흘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강의하고 새로운 강의 안 올라가는 날에 제가 그냥 생방송으로 영어 Q&A 시간 하려고 합니다. So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vlog도 다양한 vlog 할게요. vlog도 하고 잡생각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vlog도 하고 podcast도 이제 평생 처음으로
혼자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녹음하고 올리면 되잖아요. 그쵸? 하지 못할 이유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도 I need to do my part, right? In this time of crisis. 아무튼, so go ahead and spread the word. 주변에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원 이렇게 못 나가는 친구 있으면은 조금 널리 알려주세요. 오케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So, 앞으로 다음 강의는 그냥 아예 COVID-19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따로 정리해서 아마 이틀, 사흘 뒤에 올릴 생각인데 오늘은 그 약간 COVID에 대해서 COVID에 관련된 거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은 그냥 여기서 지내면서 엿들었던 표현들입니다. Alright, let's go ahead and check out the first one. So we were just crossing our T's and dotting our I's. 이렇게 나왔습니다. We were just crossing our T's and dotting our I's. 사실 CSI처럼 살인사건, 범죄사건 다루는 쇼 있는데 이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니까 조금 CSI하고 다르지만 약간 다큐멘터리로 근데 거기 형사했던 말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We were just crossing, 이렇게 세로 획, 가로 획. Crossing, right? 십자 되니까 crossing our T's and dotting our I's. So 필기체로 when you write in cursive, 한 단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서 I에다가 점 찍고 T에다가 crossing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하면은 그러면은 뜻풀이 힘들잖아요. 독해하기 힘들어지고. So 꼼꼼히 일했을 뿐이다. We were just. 우리 꼼꼼히 임무 수행했을 뿐이다. We were just carrying out our duties earnestly, carefully. So carefully 하고 유의어로 보시면 돼요. We were just crossing our T's and dotting our I's. Okay? 그 다음에 That place is a ghost town now. 거기 완전 유령 도시 됐어요. So 아무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mall, 여기 몰도 다 이렇게 문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식당과 당연히 다 문을 닫았지만 So the mall is a ghost town. It's completely deserted. So deserted이라는 단어도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So deserted이라고 하면은 사막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아무도 없잖아요. 넓고 그러면 Ouch. It's totally deserted 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없어요. So that restaurant 요새 그냥 파리만 못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that restaurant is completely deserted 이라고 할 수 있어요. So deserted 도 중요하고 ghost town. So downtown is a total ghost town. Nobody's out. Nobody's out and around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lright, 그 다음에 I don't have any idea why people would stock up on bottled water right now 또는 hoard. Stockpile. 이거는 사재기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So 사람들이 왜 지금 생수를 사재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집에 수돗물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 끊기면은 아예 사회 문명 이렇게 무너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people are stocking up on the strangest things like paper products, 종이 타올, toilet paper 이런 거는 엄청 막 사드리고 있어요. So yesterday, 어제 가게에 갔는데 they were all out of, right? They were all out of pasta and meat products, paper products, hygiene products, of course. 근데 신기한 것은 평생 처음으로 라면도 다 팔렸어요. So 사람들이 먼저 서양식 파스타 이렇게 다 샀는데 뭐 스파게티, 뭐 이런 거 페르치니 그런 거는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면류 그쪽은 그냥 라면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거기 가서 모든 라면 다 팔려 있었어요. 인증샷 여기 어디 여기 붙일게요. Okay, 그 다음에 People in the gig economy have been especially affected by this economic slowdown. So 이거는 뉴스에서 봤던 표현인데 제가 gig economy라는 표현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이렇게 우버 해봤어요. 운전기사 한 5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COVID-19 때문에 우버 타려고 하는 사람 없고 공항에 거의 비행기 안 들어와요. 이제 그 비행기 타는 사람 없고 탄다 해도 이제 친척이나 가족하고 같이 공항 갈 거 아니에요. So 우버 한 열심히 5일 동안 하다가 이제 타이밍 안 좋게 again my timing was bad. But 그런 것은 gig economy이라고 할 수 있어요. So 비정규직 그렇게 보시면 돼요. So 약간 프리랜스랑 비슷한데 유튜브는 gig economy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혼자서 하는 거니까 아예 손님 없잖아요. 클라이언트 따로 없어요. 의뢰인 없어요. 근데 우버나 이런 거는 the gig economy. So 만약 제가 그 통역사로 일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거는 gig economy라고 할 수 있어요. So people have been especially affected, right? 영향 더 크게 받았어요 by this economic 경쟁적 slowdown, right? 느려지는 거. 이렇게 경제적 활동 느려지는 것은 우리 느려짐, slow down, 명사형도 있어요. Alright, 그 다음에 it doesn't make sense. That excuse just doesn't make sense. So, make sense이라는 표현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It doesn't make sense. 그거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 변명은 안 통해요. Make sense. So, you're not making sense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소리 하나도 이해 안 가요. 알아들을 수 없고 완전 취해서 그럴 수도 있고 He's not making any sense.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e was a bigger than life figure. She was bigger than life. So, life 여기서는 실제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인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위인,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면은 진짜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 Right? He was like a superhero. He was bigger than life.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 차이 좀 있는 표현입니다. 남부에서는 He has another think coming. 큰 착각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Another think coming 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래 표현, 원래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thing으로 돼버렸어요. So 서부, 동부, 북부에 가면은 He has another thing coming 이라고 해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원래 맞는 표현은 another think coming. 큰 착각이었으니까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가 다가올 거야. 이런 의미였어요. But 이렇게 큰 오산이었어요. It was a big miscalculation. It was a big error on his part. 그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kling이라는 말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물렀다. He didn't have an inkling of what was just around the corner. So 곧 다가올 일, right? 그는 곧 무슨 일이 닥치게 될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So it's important to know what's just around the corner. Just around the corner. 이 모퉁이만 돌면 어떤 일 벌어질지. So 바로 코 앞에 있는 것은 It's just around the corner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e wasn't buying it. It seems suspicious. So buying 옛날에 오늘의 표현 강의 무슨 하천 홍제천 옆에서 촬영한 편 중에서 낚였다 영어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To fall for something 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 안 낚였다, right? 그 속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she didn't buy it. So 어떤 특히 이치에 맞지 않은 말 안 통했어요. 이렇게 속이려고 했는데 안 속았어요. She didn't buy it.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써요. I'm not buying it. 그 핑계 말도 안 돼요, right? 우리 배운 것처럼 that doesn't make sense. I'm not buying it. I'm not buying your excuse. 당신의 변명 받아들이지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Alright, 그 다음에 That's when she took the matter into her own hands. 그 계기로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 So 원래 남한테 맡겼던 일 이제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제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So I need to take this back into my own hands. I need to take this matter back into my own hands. 제 손바닥으로 다시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Alright, 그 다음에 She confided in me that her marriage was on the rocks. So confide도 중요하고 더 높다 open up to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부동사로 얘기하면은 she opened up to me. She confided in me 같은 말입니다. She confided on me that her marriage was on the rocks. So 배 생각하시면 돼요. So 순항하다가 그다음에 바위 많은 데로 가면은 물 이렇게 얕은 데로 가면은 위험하잖아요. The boat is on the rocks. 근데 비유적으로 더 많이 써요. The relationship is on the rocks. 그런 의미입니다. 요새 힘들어하고 있다. Okay. Yeah,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thanks for confiding in me.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아 주어서 고마워요. You really dropped the ball on that one, didn't you? So, 너 진짜 그 일 망쳐버렸구나. 그렇지. So, 미국 그 풋볼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풋볼이라고 하는 그 축구 말고 미식 축구. 이렇게 공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근데 떨어뜨리면은 상대 팀 그거 주워서 이렇게 득점할 수 있어요. Right? 대반전 될 수도 있어요. So you drop the ball이라고 하면은 큰 일 맡았는데 망가뜨렸을 때 쓰는 거예요. So you really drop the ball on on the presentation, 뭐 발표 제대로 망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lright, 그 다음에 pronto라는 말은 빨랑, 뭐 당장 이런 의미입니다. So 50개 이상이 당장 필요해. We're gonna need 20 more units pronto. 그 다음에 pose a question to someone이라고 하면은 남한테 어떤 질문 이렇게 던질 때 쓸 수도 있어요. So 사람들이 그 용법 이렇게 생소하게 생각하실까봐 여기 넣었습니다. So I posed the question to him. The reporter posed that question to the governor, right? 기자회견에서 at the press conference, that reporter posed the question to the governor. 이렇게 쓰시면 돼요. So pose a question, pose a problem. 문제라고 여겨져요. That poses a proble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촉하는 거, 독촉하는 것은 press이라고 합니다. So, let's see. 우리는 그에게 그 이슈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압박을 가했지만 명확한 답변하지 않았다. So he avoided giving us a straight answer. 확답, straight answe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e was in over his head. So 어떤 일? 맡게 됐던 일 저한테 너무 난감해요. 너무 벅차요. 그러면은 I feel like I'm under, I feel like I'm over my head. I'm in over my head. So 몰입보다 더 깊은 물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런 느낌 주는 일, right?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일 그런 거는 I feel like I'm in over my head. 그 다음에 누적되다, 쌓이다. 그러면은 갑자기 쌓이더 말하는 것 같았어요. 쌓이다. 쌓이더 말고 뭐 누적 뭐 고지서 이런 거 청구서 이런 거는 쌓였을 때 pile up 이라고 해요. So 여기 누적된 것은 it's a pile 근데 pile up. So the bills are starting to pile up. The bills aren't getting paid. 우리 수동태도 되고 능동태도 돼요. So I'm not paying the bills. The bills are not getting paid. 또는 unpaid bills. The bills are piling up.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All right. So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edition of the show. 그리고 I have a surprise. 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왔더니 on my front porch 앞에 있는 patio 우리는 porch이라고 합니다. 제 포르쉐에 있는 신기한 소포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Wait for it. I'll go get the surprise. Hang tight for a second. 짜잔. 타다. This is 제가 말씀드렸던 신기한 수상한 소포. 왜냐? 한글로 써 있었어요. 한글 이렇게 써진 소포. 평생 처음이었어요. 여기 미국에서.
근데 제가 주문했던 제 책이었습니다. So, 앞으로 행사 조금 이제 강의 다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번에 오랜만에 사명감을 느껴서 I feel like a mission. I feel like I have a mission. So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양한 행사도 하려고 합니다. So 제 책 한 6권 정도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강의할 때 댓글 주제 미리 제기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쓰시는 분 무작위로 이름을 뽑아서 제가 책 사인본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So you can choose between these two. 둘 다 영어 회화책입니다. So for today's topic, 댓글 안에다가 in the comments section, describe how your lifestyle has been impacted by the COVID-19 or how has your lifestyle been influenced by the outbreak of COVID-19. So 저 말씀드린 듯이 아직 다행히 별로 변함 없었어요. 저는 그냥 혼자서 집에서 지내고 있고 other than that it's about the same. 근데 여러분 중에서 만약 직장 못 나가게 됐거나 아니면 들었던 영어 수업 못 듣게 됐으니까 요새 독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본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책 사인본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Alright, thanks everyone for watching the show. Let me see. 지금 제가 그 멀리서 보이는 엄청 큰 산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이 각도로 촬영할게요. Pikes Peak이라고 아주 높은 산 저쪽 지평선에 있습니다. I'll leave the camera rolling and maybe you can check out the sunset. I'll do a little sunset time lapse and we'll see you again soon. So 여러분 그 생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podcast English and Korean podcast 검색하시면 되고 다시 열심히 할게요. Thanks everyone. Stay safe, stay strong. We'll get through this together. Bye-bye. Thank you.